지금 대기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 클론과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 친한 둘? 키썸? 클론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출연자들 중 대부분이 뮤직뱅크에 출연을 했지만 클론과 이분만은 가요톱10에 출연을 했다고 하죠. 네. 클론과 함께 90년대를 사로잡았던 현역 오빠 홍경민입니다. 사실 그 클론하고 저하고 데뷔가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 홍경민 씨가 제 1년 후배거든요. 예, H.O.T.랑 이제 클론은 데뷔 연도가 같고. 예, 제 맡기는 후배입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오늘 그 정말 클론 형들이 모처럼 불현듯 전설로 나오신 거니까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냥 헌정의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홍경민 화이팅! 오늘 제 목표는,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 날 불현듯 곡에 나왔을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형들의 퍼포먼스를 좀 미약 하나마 좀 재현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클론과 함께 활동하던 정말 전국을 같이 누비던 그 시절 댄서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옛날에 뭐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서 정말 형들에게 그 무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헌정하는 그런 무대를 가져볼까 합니다. 난이라는 노래가 될 테고 함께 정말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 동고동락했던 멤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고 설레는 것 같고요. 네, 그것만 아주 기분 좋게 좋은 추억으로 오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 홍경민입니다. 네, 제가 조금 특별한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드릴 때 같이 인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와와 멤버들을 일단 무대 위로. 갑자기 벌써 나와 있었어?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무대를 클론과 함께 했던 클론 형들의 댄서이자 오른팔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TV에서 보시는 댄서들에 비해서 이제 몸이 조금 둔탁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저희들의 무대를 보면서 안쓰러워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무대에 최선을 다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0세라고 합니다. 뭔가 그 지나간 세월도 좀 느끼게 되고요. 뭉클하기도 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요토텐에서 마주치던 그 형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춤을 추시는데 어떻게 보면 클론 특집에 가장 잘 무대를 표현한 형이 우리 홍경민 씨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니
어떻게 봤어요? 에스쿱스는 사실은 저기 댄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랑 제가 연생 처음 들어서 춤을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다시 추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뭔가 좋더라고요. 아니 파핀 현주는 무대를 보자마자 예, 기립박수를 보내셨는데 어땠어요? 그 와와 형님들이 선배님들이셨고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었던 그런 그 춤에 대해서 네. 네. 굉장히 지금 또 저렇게 멋있게 퍼포먼스 하는 거 보고선 정말 옛날 생각이 막 지나갔고 정말 저 형님 존경스럽네요.